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지난 10월 국내 상영관을 뜨겁게 달궜던 영화 조커. 관람 등급을 놓고 논란이 있었죠. 극에서 살해 장면이 진짜 잔인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왜 15세 관람 가지 싶어요. 앞서 5월에 개봉했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도 15세 관람가 등급인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실 매년 많은 영화들이 관람 등급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영화 관람 등급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먼저 영화 관람 등급 분류는 영등위 안에 영화 등급 분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소위원회는 영화, 청소년, 언론 등 사회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고요. 등급은 총 7개 기준, 각 기준마다 표현 수위가 매겨져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15세 관람이냐 청불이냐가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지점이 표현 수위의 다소 높음과 높음 여부예요. 7개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높음이 나오면 청불 판정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다소 높음과 높음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다소 높음과 높음의 기준은 지속성과 구체성입니다. 특정 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구체적이냐는 건데, 예를 들어 유혈, 살인 등이 노골적인 것은 표현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소 높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수치로 판단될 수는 없고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종합해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판단한다고 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보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살인이나 선정적인 장면이 논란이 됐던 조커나 기생충은 등급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영화 조커는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크게 세 장면 정도 나오는데요.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 완벽한 조커가 된 후 동료를 잔혹하게 죽이는 장면, 유명 토크쇼에 나가 진행자를 총으로. 영화 맥락을 보면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니까 조커의 이런 살해 장면들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점에서 모방의 위험이 있지만 조커라는 캐릭터 자체가 만화 속 인물이기 때문에 15세 이상 관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영화 기생충도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가족들과 함께 보기 민망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영등이는 이 장면들이 자극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이 정도 수위 역시 15세 이상 관객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최근 영등위에서는 등급 분류 기준을 하는 데 있어 사회적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시대의 변화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조커나 기생충은 이러한 추세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결론, 영화 관람 등급은 특정 장면이 선정적이거나 잔혹하다고 해도 지속성, 구체성 정도에 따라 나뉜다. 획일적으로 자로 재듯이 영화 등급을 나누는 건 아니고요. 영화 전체의 맥락 속에서 등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커나 기생충이 15세 관람가를 받은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네요. 오늘의 결론! 오늘의 결론! 오늘의 결론! 오늘의 결론! 오늘의 결론! 오늘의 결론!